아동이 영어 가는 길입니다. 아, 사부? 아이고, 강원랜드에서 화정령 가는 길에서 오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길이 저기 만왕대하고 연결이 돼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아놨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근데 그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대요. 궁금하죠?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처럼 맑아요. 그럼 하늘의 구름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거는 자작나무인가요? 자작나무. 아, 자작나무도 있네요. 이거는 전부 심은 거예요. 아, 심은 거예요? 이게 언제쯤 명품 자작나무가 될까요? 너무 짧은 10년이면. 아이고. 돌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 오, 옆에 자작나무. 오, 멋있다. 이거는 자작나무 숲입니다. 국산 재래종이 아니고, 네. 러시아산. 아, 이 수입 모목 갖다 심은 거예요. 이거는 국산이 아니고요. 러시아산 수입 모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가 너무 길이 비포장도로 너무 흔들려서 영상이 흔들리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와, 이게 나중에 여기도 인제 명품 숲처럼, 자작나무 숲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와, 이 앞쪽에도 다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게 명품 숲이 될 것 같아요. 도로를 강원랜드에서 다 관리해. 아, 여기가 저기 도로를 다 강원랜드에서 관리를 한대요. 그거 아, 막아놓은 거를 무슨 쇳덩이로 해놨어요? 네.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를 움직이면 되잖아요. 열면. 잘못 좀 치웠죠. 아. 잘못 치웠네. 도롱이 연못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에 산불 지키는 사람들하고 할 때 아, 가보신 적 있어요? 번호를 내가 알았거든요. 아, 그때 외워놓으셨어야지. 아니,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또 바꾸나요? 네. 아, 여기서 하이원랜드는 노천봉 백운산 자락이네요. 아, 산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트레킹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이. 이거도 네. 자전거 매니아들도 많이. 아, 오고. 자전거. 네. 이거 산악 자전거 타시는 네. 분들이 많이 오겠네요. 네. 와, 진짜 놀이. 여기는 저는 처음 와봅니다. 학교가 있었어요. 이 산꼭대기 학교가 있었다고요? 네. 그럼 이 학교를 누가 다녔어요? 학생들이 다녔죠. 학생. 그러면 예전에 이 산꼭대기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살았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많은 반은 한 50명. 오, 꽤 컸네요, 학교가. 네. 거기 한번 비석에 네. 그 학생들이 좀 다 써놨어요. 그러면 학교 그 터가 있나요? 네. 거기 고기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아, 오늘은 횡재했습니다. 완전히 그 동문들이 네. 보다가 그걸 해놨어요.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 졸업생들 이름도 다 적어놓고. 우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몹시 궁금합니다. 내가 이쪽 동네 고향은 아닌데 네. 이쪽 동네에서 좀 살다 보니까 아. 내 성격이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주 이곳저곳 다 네. 그냥 네. 그러다 보니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니까 정성군대는 엄마나 된다. 완전 해설사이십니다. 해설사. 정성군 사부급이죠? 예. 사부급 해설사님하고 지금 도롱이 연못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롱이. 왜 도롱이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도롱뇽이라는 그 저 양서류가 있었어요. 아, 도롱뇽 지금 그거 다리 도마뱀처럼 생긴 네, 거요? 네, 그 양서류. 그 양서류로 들어가잖아. 예. 거기에 도롱뇽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도롱뇽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 왜 도롱이 없는지라고 했죠? 지금 야생화가 지금 옆에는 만발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기서 한번 찍을까요? 와. 여기 차에서 찍은 거. 네. 옛날 운탄고도. 운탄고도. 여기가 운탄고도 1335길입니다. 연탄을 실어 나르던 길. 네, 연탄을 나르던 길입니다. 지금 차가 오고 있나요? 따라오고 있어요. 차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사건님 나 따라오느라 고생하셨나? 원래 앞서가는 것보다 따라오는 게 더 힘들어요. 와, 그리고 너무 좋네요. 저기 이렇게 쉼터도 있고요. 도롱이 연못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요? 도롱 길에 차를 대고. 도롱이 연못이 네. 1.8km인데요? 저도 다 왔어요. 걸어가야 돼요? 네, 다 왔어요. 아, 다 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리겠습니다. 네. 도롱, 아, 도롱이 연못. 만항대는 14.2km네요, 여기서. 아, 아, 여기 바리게이트 치워놨는데요.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만항대? 일로 가, 일로. 요 다르게? 여기 바리게이트 열어놨는데? 저쪽에 막아놨어. 아, 저쪽에 막아놨다고? 아, 저쪽에. 일로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네. 스몰 카지노로 나가요. 아, 스몰 카지노. 자, 도롱이 연못이 어느 쪽에 있나요? 날 따라와요. 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요. 내가 가이드 제대로 네. 화살령은 1.1km. 와, 여기 그늘이라 시원하다, 여기. 와. 아우, 뜨거. 여기 앉으려더니 엄청 뜨겁네. 야생화? 네, 야생화가. 너무 이쁘다. 이밥치. 이게 이밥치라고요? 이밥치. 며느리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아, 이밥치. 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이밥치래잖아. 아니, 이밥치 말고. 응. 당기예요, 보라색. 저 보라색 당기꽃이라고? 어, 이거요. 이거는 저거, 짱두룩. 짱두룩. 이 보라색은 엉겅키. 아니야. 이거요, 보라색. 아니야. 엉겅키 아니야. 얘는. 얘는 예, 이 꽃은 노루오줌 꽃. 이거 이 꽃은 그건 몰라. 이건 노루오줌 몰라 꽃. 이건 노루오줌 꽃. 노루오줌 꽃. 오, 여기 너무 좋다. 어머나, 세상에나. 여기는 우와. 운탄 고도길에 이게 있더라고. 운탄 고도길에 이렇게 아, 멋진 도롱이 연못이 있습니다. 야, 너무 멋지다. 야, 원래 있었나? 이걸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우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밑에서 이 땅 속에서 연탄을 탔어요. 연탄을 너무 여기가 도롱이 연못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다. 아, 여기 또 무추면 어떻게 해? 우와. 산이 꺼지니까 이제 흙이 거기를 메꿨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도롱이 연못. 저 반영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